우리가 사회주의 하면은 사실 이제 남북 분단 상황 때문에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그 인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. 그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게 된뭐 여러 요인들이 있죠. 그런데 그 대일항쟁기, 일제 강점기 때 사회주의 운동사는 우리가 그6.25 전쟁 이후에 그 사회주의와는 좀 이제 달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그6.25 그 전쟁, 그 분단으로 하여금 그 분단의 산물인 이제 전쟁이 발생하게 되고, 그러면 이제 서로 그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니까 아주 극도로 이제 사회주의 전체를 부정하게 됐는데, 일제 강점기 때, 대일항쟁기 때 사회주의 운동가들은 사실은 이제 민족주의자나 아나키스트 못지않게 그 일본과 비타협적으로 철저하게 싸웠던 이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이 운동사도 결코 이제 그 지워버려서는 안 되는 그런 역사입니다. 그런데 사회주의 운동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 갈래가 너무 복잡해요. 그래서 사실 이 갈래 잡기가 상당히 힘든 쪽이 이쪽이 이제 사회주의 운동사인데요. 이게 계보가 지역도 넓고 계보도 상당히 복잡합니다. 그래서 큰 틀을 먼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, 그 첫째로 전 세계 사회주의 운동사는 항상 이제 두 파가 있어요. 하나는 자생적인 사회주의자들, 그 나라에서 스스로 발생한 자생적인 사회주의자들이 있고, 또 이들을 갖다 이제 국내파라고 말한다면 또 하나는 이제 국제파라고 부를 수 있는 사회주의 세력들이 하나 있는데, 이쪽은 뭐냐면 코민테른이라고 제3국제공산당이 있어요. 그이 코민테른의 직접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쪽 세력을 갖다가 국제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럼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그전 세계 사회주의 운동사가 대부분 비슷한 경로를 겪는데, 대부분 이제 국제사회주의 운동사를 보면은 국제파가 많이 이깁니다. 그런데 국내파가 이긴 곳이 그 예전에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대통령이라고 있었는데, 이분이 이제 국내파고, 그다음에 베트남의 호지명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파라고 볼수 있고, 또 중국의 모택동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파라고 볼수 있죠. 이들은 각각 이 코민테른의 명령을 받고 활동했다기보다는 코민테른과 관계는 있지만 자기네 민족 내부에, 국가 내부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시킨 이제 그런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 이제 그러한 경로를 겪게 되는데요. 특이한 거는 한국은 이제 일제의 그 강제 점령을 당했기 때문에 국내파도 시작은 다 해외에서 시작한다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해외파 중에는 우리가 갈래를 보면은 이제 일본 유학생들 중심으로 시작하는 파가 하나 있고, 그다음에 그 러시아의 그 코민테른의 그 지령을 받아가지고 국내에 잠입한 세력들이 있고, 요들을 요쪽 세력을 이제 그 국제파라고 볼수 있고, 그다음에 국내에 자생적인 그 사회주의 세력들을 그 하나가 볼 수가 있습니다. 그것이 이제 큰 구분을 그렇게 할수 있고요. 먼저 사회주의는 우리가 워낙 이제 그동안 안 배워왔기 때문에 잘 모르죠. 근데 다들 뭐 칼막스가 사회주의 이쪽으로 이제 창시했다라는 거는 그잘 알고 계실 텐데, 이제 칼막스가 1848년에 이제 공산당 선언을 하는데, 이 선언의 문장이 전 세계적으로 대단히 이제 유명한 문장이죠. 중간에 보면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. 이렇게 해서 전 세계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로,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역사로 정리를 합니다. 이 문장이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그 문장 중에 하나라고 해도 사실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. 이것과 더불어 칼막스의 그 아주 유명한 말이 뭐가 있냐면, 지금까지 철학자들은 세상을 해석해 왔을 뿐이다. 중요한 것은 세상을 변혁시키는 것이다. 라고 하는 이 문장도 아주 세계로 움직인 문장 중에 하나죠. 그러니까 칼막스를 보면 한 지식인의 머릿속에서 나온 사상이 얼마나 그 세계 역사를 바꿀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건데요. 사실 칼막스는 그 유태인입니다. 그러니까 유태인이기 때문에 그뭐 독일 사람이기도 하지만
독일은 사실 막스 베버를 비롯해서 뭐 이게 칸트를 비롯해 대부분 관념론의 나라인데 관념론의 철학을 갖다 거꾸로 한번 유물로 뒤집어 본 것이 이제 막스의 유물 철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유대인으로 자랐기 때문에 유대인이 많은 또 억압을 받지 않았습니까? 그런 쪽에서 이제 막스가 유대인이었던 것도 막스가 사회주의 사상을 만들게 된 하나의 이제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예전에 그 우리 일제 강점기 때 사회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 후와는 아주 달랐어요. 이것은 이제 임종 2대 대통령 박은식 선생이 한국 독립운동 지열자에서 러시아 혁명을 설명한 것인데 러시아 혁명은 처음으로 붉은 기를 높이 들고 전제를 뒤엎고 큰 정의를 선포했으며 각 민족의 자유자치를 인정했다. 전에 극단적인 침략주의자였던 러시아가 일변하여 극단적인 공화주의자가 된 것이다. 이것이 세계 개조의 제일 첫 번째 동기가 되었다. 라고 해서 임종 대통령 박은식 선생까지도 러시아 혁명을 저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것이 사실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그 사회주의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의 하나였습니다. 나중에 많이 싸우기도 하지만 큰 틀에서는 같이 일본과 싸우는 같은 이제 동지라는 그런 연대가 있었습니다.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레닌의 그 레닌이 러시아를 갔다가 사회주의를 그 혁명을 성공시키면서 전 세계 많은 파급 효과를 일으킨 건데요. 그 사회주의 혁명 성공 이후에 그러니까 막스는 처음에 독일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날 걸로 생각을 했어요. 산업이 가장 발달하는 데서 일어날 걸로 생각하다가 나중에 독일에서는 잘 안 되고 러시아에서 혁명의 기운이 일어나니까 막스도 나중에 러시아를 상당히 주목하던 와중에 러시아 혁명은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그다음에 이제 레닌이 러시아 혁명을 완수하게 되는데요. 요 레닌과 스탈린이 있는 요 사진은 나중에 조작되었다는 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스탈린이 나중에 이제 정권을 잡고 나서 레닌의 권위를 자기의 이제 그 스탈린이 이제 개인 독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? 그런 쪽에 이용하기 위해서 조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설들이 있는 그런 사진인데요.